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아까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나가 잔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극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사도행전 1장인데 왜 그것도 읽다 보니까 엉뚱한 데 읽고 있나. 1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대비를 위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더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걸 눌러줘.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참 말할 것은 뭐냐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의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로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이 이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는 의인이었지만 그는 사람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그러나 아직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가 곧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비로소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이러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 그래서 귀신을 성령이 힘입어서 쫓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는 성령이 여러분들 변형돼서 오신 분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입니다. 다만 성령을 힘입고 그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요 또 온전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대우불려 내가 너 먼저 글에 쓴 것은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친 것을 시작하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성령으로 행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르친 것도 누구로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께서 여러분들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함으로써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고치는 것 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저 하나님도 함께해서 안 했어요. 그 누가 이끌렸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삼위일체가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성령이 일해야 안 해요? 떨어지지 않고 불리지 않고 같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떨어져서 이러는 걸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해야 안 해요? 예수가 하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님이 했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일도 할 거 나보다 큰 일을 할 때 비로소 내 참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해서 안 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할 것은 뭐냐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을 초월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받았던 어제 받았던 오늘 받았어도 오늘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저 뒤에 거울 떼야겠다. 저. 충성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거꾸로 사람들 등어리 나오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따가 떼세요. 성전에는 일체 거울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충성이 오바 충성이시다. 성전에 거울 있으면 안 돼. 당장 떼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거울 들여다보면 돼. 감사하세요. 아주 충성을 하셔서 감사한데 왜 비치잖아요. 이게 다 비치 되질 않아요. 우리 권사님 뒤통수가 아주 커다란 게 비치네요. 저 김명순 권사님 저 김명순 목사님 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무슨 얘기 이해가시면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누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성령 우리도 누가 한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있잖아 했어요. 와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똑같이 사요. 그걸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면 누가 와있어요? 예수의 영이 왔죠. 그러니까 누가 그때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일한다면 할래야 이해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잘 들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누가? 성령.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봐. 작은 게 공부를 그렇게 해도 머리는 벗어져서 모르는 것 같아. 머리 벗을 정도로 연구를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렇지? 우리 장로님 오늘 아드님 왔으니까 검사 그만하셔. 우장로님 말이요. 아드님 오 아프. 둘이가 잘 와서 한번 비춰줘 얼굴을 좀. 지금 안방에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알아야 된다. 왜 성령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예수의 사역을 하느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누가 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널 고아 같이 버려두자라고 내가 너 열흘 만에 오리 할래야.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우리를 또 도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왜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까 누가 도와야 돼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이 설명을 하죠. 한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0장뿐 장수는 10장 돼야 안 돼요.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 10장 돼야 안 돼요. 1장이 몇 장이에요? 5장. 그다음에 저 베드로 전서 5장. 그다음에 3장 다 합쳐야 몇 장이요? 8장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페이지 수로면 몇 페이지요?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의 영장이었다 해도요. 성경 10페이지도 못 썼어. 10페이지. 10페이지도 안 되죠? 요한은 얼마나 많이 썼어? 21장에다가 요한일서. 요한일서. 베드로보다 100배를 썼어. 100배.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10장뿐이 글을 썼는데 몇 장 썼어요? 8장인데 장수로는 몇 장이요? 몇 장이 한 후기 아주 글씨 크게 썼다고 해도 10장 되겠다. 그렇죠? 4장이죠? 전후서 해봤자 이 페이지로 4장뿐이
그걸 그것뿐이 안 썼으니 자기 의사를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한은 요한일 21장을 썼다가 21장에다가 또 뭐예요? 요한일서 2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100배를 써서 100배. 이해가시죠? 그러니 이게 설명을 하는데 100배를 더 쓴 사람이 설명이 쉽겠어요? 겨우 평생 쓴 게 몇 장 썼어요? 아이고야 아멘이야. 근데 네 장도 대단해 안 대단해? 그건 김순정 고사님도 네 장은 썼다까지.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대사에서. 근데 베드로는 축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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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해서 이제 네 장을 남기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고 복음이 베드로 신앙 간증을 받아서 누가 마가가 썼어요. 이해가지마.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들 마가복음 고린도서 페이지 수. 근데 마가복음도 짧아요, 길어요. 16장뿐이 안 되죠? 아주 간편하게 딱 또 축소해서 이게 베드로가 남긴 게 결론은 한 20장 정도를 남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에다가 16장에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25장을 남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서 안 해서요. 다 소개한다. 80년을 목회했고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늦게 이제 주 40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요. 작아요. 더 먹었어요. 훨씬 더 먹은 아버지 빨에 쉽게 말하면 그런 여러분들 사람인데도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 성경 갖고는 예수님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요한은 이걸 다 요한복음에 설명을 한다고요. 왜 아멘?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10살서부터 지켜봤고 같은 친척 같은 동네 살았다 이 말이야. 성령 받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공생에 들어갔을 때 만났고 아예 요한은 예수님이 10살 때 예수님이 20살 때 10살에서 같은 동네 살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더니 저 홍아가 성령 받더니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라고요? 저 홍아가 갑자기 뭐요? 성령 받더니 변하더라 이 말. 이걸 목격한 사람이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은 딴 동네 살다가 예수 옛적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나사렛에 가서 살으니까 아주 천민들 속에 들어가 살으니까 이들은 만날래야?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머지 다 제자들이 100%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전에 살아서 못 살았어요. 못 살아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죠? 어디? 나사렛 동네 가서 아주 천민들 사는 데 살았으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친척이 된 거로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쉽게 말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나사렛에서 같이 살았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이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의 예수의 성령과 정말 능력을 기름부담으로써 저가 딱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뚫린 자들 모든 자를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온 겁니다. 그게 누구야?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와야 안 도와야? 또 돕고 우리를 여러분들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변증한다 이 말이야. 깨달으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사렛 예수를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자로 오셨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받을 필요 없는 분으로 여러분들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초월할 수가 없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만 성령을 초월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성령에 의해서 누구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해가지고서라 성령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 옴으로써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여튼 뭐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 설교를. 아멘도 좀 하고 웃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 나 보혜사 성령 공부할래 안 할래? 여러분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고 맡기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 받으라? 할 필요도 없어. 예수 공로 의지하면? 나 예수 공로 의지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뻔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거를. 그런데 구약대 사람들도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안 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로 해서 몸집의 표를 죽을 거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어 안 잡았어요? 그것도 공로 의지해서 유태인들이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들도 여러분들 4천년 동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들 솔로몬이가 양을 잡고 여러분들 다윗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들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예수의 비유로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한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쉽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성령이 아니고 혼자 맡겨놓으면 일을 해보되 감당 뻔히 못할 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 믿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준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바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아들도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돼. 할렐루야. 받아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이러려고 하니까 하다가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의지적으로 오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내가 뭐 불쌍해 불쌍. 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사람한테 시달리고 막 막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이구 막 얼굴 보고 막 이 사람이 아야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아이고 또 근심이 생겨갖고 또 산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목회하니까 컨트롤을 못하니까 나중에 중풍병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이 80%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니까 가지껏 나가려면 나가. 네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야? 성령을 받게 해줘야 되지 그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성하게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게 만들고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들 성령 받으면 봉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거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해. 성령이 이끌어요. 일꾼 되지 말라고도 일꾼돼. 영광이가 이름도 영광스럽지만 배영광이야. 배영만이나 영광이나 하자. 영광이도 봐봐요. 저 성령 받아갖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꾼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을 쓰려고. 여기서 3개월 동안 훈련 받더니 3개월 만에 방송을 다 해버리잖아 이제. 그렇지. 근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 아까 내가 유튜브 내보내려 보니까 그저 페이스북에 올리려 보니까 PMC 거기 이그러졌어 저게. 그래서 딱 찍을 때 순간에 딱 찍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많이 흔들렸던가 봐.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슉 글씨가 다 세 개가 막 실어져서 이리 막 어지러운가 봐. 근데 그래도 잘한 거야. 할렐루야.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띄우고 뉴트를 띄우고 이거 한다 3개월 만에 다 마스터를 했다는 건
이게 젊으니까지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1년을 배워도 못해. 헌가 까먹고 헌가 까먹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능의 신인 성령이 와서 사로잡아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성령은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우리도 성령 받아서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 받아야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꾼이 되라 할래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베개신 분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이해가시죠? 쉽게 말해 거듭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건입니다. 거듭난 것과 성령 받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거듭남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여러분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신령한 생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것과 달라야 안 달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성령 안 받고도 장로교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근데 증인의 삶을 살아도 내가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어요? 성령이 증거해야겠어요? 성령이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분이 와서 오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의 증거를 여러분들 예수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누구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증거를 받으신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요한이 그들의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봐봐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영광에는 그 규제는 알 것 같아. 영감이 있어서 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자 거듭나서 안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났어요? 거듭난 거야. 죽었다 여기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것만 하고 있었지 사마리아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사람도 성령 내린 게 없는데 자 시작 읽어봐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하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로 생각하느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사람들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여러분들 이 성령 받게 하는 걸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어저녁에도 일본서 그분이 와갖고 첫날은 와서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 뭐 유튜브도 보시겠지만 앞으로 뭐 본인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제 안수해서 막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 그러더니 성경을 내가 읽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주었다 그랬더니 다시 밖으로 주어 성경 안 보겠다 그래서 좀 이게 시험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럼 금요일 날 와라 내가 다 성령 받게 해줘 다 잠 잘 자게 해줄 테니까. 조금 힘들었다 근데 금요일 날 안 왔어. 금요일 온다더니 안 왔어. 안 오면 그만이지 뭐 난 내가 뭐 걱정이야. 응? 내가 안 달랄 일이 뭐가 있어. 근데 토요일 날 어제 이제 끝나니까 왔어. 어제 왔길래 그래서 어제 내가 금요일 날 오면 내가 방문 받게 해주려고 성령 받게. 왜 그러면 그거 잠을 2개월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근데 어제 왔어. 그래서 영광이는 저 앞에 앉아있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팍 안수했더니 분해가 성령을 방언을 받아서 알려.
그러더니 어찌 여기 푹 10시간 잤대. 2개월은 못 잤네. 10시간 자고 비행기 타러 나가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갔대요. 간단한 거야, 할래야. 2개월 동안 잠 안 심하노 있으면 이제 먹어도 안 듣고 아무 병원에 가도 안 듣고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일본서. 그러더니 어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서울로 이사 오야겠습니다. 여기다 엘리큐텍 하나 사갖고 오겠대. 그래서 둘이가 이사 온다고 갔어. 근데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남편은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야. 근데 남편이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와서 영적정을 잘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한국에 와서 살기로 합의를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 여 동네에서 아파트 하나 사서 교회 다니고 살기로 했다고 두뇌가 오늘 감사하다고 10시간을 잤대. 뭐라고요? 10시간을 막 편하게 두 달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한테는 단잠을 준다. 이렇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면제를 먹어도 멸동말동하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날로 10시간 자갖고 어쩌냐고 저녁 때 그때 바꿔서 그때 새벽 6시까지 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도 내가 공항 가서도 모셔다가 또 여친이 또 왔거나 또 집이 호텔까지 또 모셔다가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아이고 그러면 뭐 합의 보기를 내외가. 아이고 서울 가서 살자. 뭐 사표 회사도 사표 내고 있는 돈 좀 있는 거 다 정리해갖고 가면 집안채 사지 않느냐 해갖고 오기로 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인이 그래. 아왜 아왜 그러니까 참 아이고 저 아이고 장순정이 아멘 너무 세게 해서 할리야 사람들 간이 더 펄럭펄럭 할 정도로 그래. 이해가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 나한테는 진짜 감사한 거야.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인사가 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거듭나는 사람과 성령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죠?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보혜사, 여러분들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법관 왜 로우스쿨을 왜 만들었어 우리나라에? 로우스쿨은 판사 돼요, 검사 돼요, 변호사 돼요? 에? 그냥 변호사 되는 거야. 판검 옛날에는 법대는 가갖고 공부를 악덕만 사시하면 검판사로 임명해줘. 지금은 미국 제도를 따라와서 이제는 로우스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변호사 학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다 대학원만 비싼 돈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검판사가 아주 엘리트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에는 헌법에 막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지금 사법고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판검사가 됐다 이 말이야. 머리가 좀.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제도 없어지고 이제는 법대로 없애고 노스쿨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잘하는 사람을 검판사로 명령을 하게 돼. 미국은 다 그렇게 해 지금. 먼저 변호사가 하다 합격을 해서 잘하면 그 사람 실적을 많이 좋으면 검사도 임명하고 판사도. 우리 박유환 장로님 아들은 변호사 된 지 1년 만에 우리 여기 우리 교회도 왔다 갔죠. 1년 만에 그것도 주검사도 아니고 시검사도 아니고 연방검사로 딱 임명해. 그럼 걔가 실적 있었다나 없다네요. 큰 사건을 10개를 다 치러버리고 LA에서. 그러니까 너는 연방검사로 와라 해서 그냥 30살에 연방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강력한 검사로 지금 후광을 받고 앞으로 검찰총장까지 될 확률이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듯이 그 노스쿨을 왜 여러분들 불러서 왜 변호사 합격을 시켜요? 뭐 시키려고? 따라와요. 변호. 죄인들을 변호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요. 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는 분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가 그 일부러 정말 인류를 권해 죽으시고 제 정말 그 다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부활시켜주게 부활하셨고 이걸 변증하고 변호로 난리야. 그 일 시키려고 우리를 뭘 받게 했다?
근데 그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와요, 거듭 안 난 사람에게 와요.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은 절대 안 와. 근데 거듭난 사람 중에서 뽑아서 받게 해가지고 일꾼으로 삼는 할리야. 누구의?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는 신령한 생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고,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로 기도해줬다 이 말이야.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침례 세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사도가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받으시오 나를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에?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성령 받게 해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오순절 교인들은 다 누구라? 하나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이 말이야. 성령 받게 했기 때문에 평신도서부터 여러분들 목사님까지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증인들이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 믿으시오. 근데 거듭난 삶 그냥 거듭날 건 모르고 세례받만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평생 다니도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다 하늘나라 가지만 증인들은 열매가 맺어야 맺어요. 예? 전도를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증인이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감사한 사람 이 좋은 거를 강의를 못 듣고 그거 세 번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 지금. 저 우리 저 여기 영광이는 와서 3개월 듣더니 3개월을 듣더니 좀 오늘 졸려서 조금 자고 있어. 아침부터 아직 자고 있다고도 안 일어나 지금. 완전히 갔어 지금. 그래도 괜찮아. 응?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유일이도 가끔 자지요. 그게 피곤하니까 자. 근데 영은 들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말씀처럼 이러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이 세례를 받지, 응?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들 정죄를 받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침례 세례를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고백하는 것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남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이거는 장로교인도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리스도교인, 루터교인 왜 아멘이야? 다 침례교인 다 이루어져. 하늘나라 다 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야 할이야. 일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0년 만에 8억 명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장로교는 지금 500년 만에 2천만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침례교는 2000년 만에 몇 년 후에? 2000년이 됐는데 1400만도 안 된다. 감리교는 300년 됐는데도 1억 명 된다 이 말이야. 천주교도 지금 콘스탄틴 대사님 280년 후 예수님 그러죠? 후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는데 그러죠? 지금 몇 년 돼서 그러면? 280년 빼면 2000년에서 1700년을 복음화했는데 지금 10억 명을 복음화했어.
10억 명. 그게 지금 제일 빠른 교단이 누구예요? 성령? 이 오순절 교단은요, 100년 만에 8억 명을 복음했죠. 이해가세요? 그게 성령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이 할래야. 이해가세요? 우리가 여러분도 언제 감독이 구세군 지옥 간다고 안 해? 거듭났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연합돼서 다 세례 받아서 구하느라 다 가. 루통에도 그렇고. 천주교만 빼놓고. 이해가세요? 천주교는 여러분 사실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사실이지 죽은 걸로 표현하고. 그래서 천주교는 십자가를 만들어도 꼭 예수님이 목이 딱 꺾인 거. 그렇죠? 양발. 예수님은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리아가 성모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한 걸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죽은 걸 부각시키는 거야. 자, 무슨 얘기 이해가시면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차피 세례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죄를 받아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연합하여 고백하는 것으로 일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함께 장사되는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증표다 증표.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로 이죠. 보너서 우리가 공부하자.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은 그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분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세례받으면 다 구원은 받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거기 중에서 누구를 택해요? 예수의 증인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서 부활하지 못해요. 공중 혼인잔치에 못 와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중에 마지막 그 나라를 상속할 때 그들을 부활시킨다. 천년왕국을 경험을 못한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부활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서 살고 있다면 공중을 이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거기서 왕로로 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딴 사람들은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을 뵐 수 있다 할래요. 이해가세요? 그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해가세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왜 안 해?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증인으로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하니까 훨씬 더 고난이 피곤하죠. 일하기가. 아니 뭐 그 사람들은 좀 더 거듭난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주님의 설마 주님의 피만 기념하면 전도 안 해와도 하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또지.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 못 해갖고만 증인의 삶을 못 살았다는 증거라서 그렇죠? 이게 뭔가 끌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령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니까 열매 맺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거듭내야지 안 갔네. 에? 거듭은 났어 이미. 그런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해가시나?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는 일이
충격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이 보고됐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귀중한 이 재금과 이 무역 문제로 백성이 받기를 받기를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소요가 해결되지 않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고 나머지 열 지파는 베델로 갔어요. 베델.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누구 사람? 누구 족속?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열 지파가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베델로.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그곳에 모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 나머지 예? 그때 숫자가 많은 열 지파가 북포도 가지고 갔습니다. 뭘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갔어.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방 지금 말 남왕국 남왕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디? 북왕국이 생겼어. 두 나라가 생긴 거야. 그 다음 남방 북방 그 북왕국 남왕국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여러분들 정세 원조를 여러분들 밭 위에 경제 강국을 두로 왕과 사치를 맺고 여러분들 그의 딸 두로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이세벨은 여러분 시집을 올 때 바알신과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온 거야. 따라해 이방인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방 우상에게 오염되어 더러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남편이 품을 떠난 음란한 여러분들 음란한 데에서 여러분들 비유했다 이 말이야. 음란하다. 그래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를 교만하기 가득 차서 여러분들 집 정말 잡아먹기에 알맞은 살찐 염이 여러분들 그 염소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여러분들 집 나간 이 창녀라고 채찍을 받아왔고 또 다른 한쪽은 여러분 잡아먹을 뭐야? 정말 잡아먹을 만한 살찐 염소로 양장나라다 침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안 놀랐어요. 놀라서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령까지 받았다 하니까 경악을 하고 만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같이 치고 온다 그랬죠? 에? 수가 많아야 많아야 여긴 두 집하고 거기는 열 집하니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생활이 엉망 이해가세요? 그런데 가갖고 누가 베드로하고 그 거듭나고 예수만 믿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받았다고? 아이 성령까지 받았다고 하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걔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도 관심도 없나 봐. 그 동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개같은 사람들 다 개같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개같이 취급하는 동네였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끄떡하면 개새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 나쁘게 봤다 이 말이야. 음란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세대같이 이렇게 열지파를 막 공격했고 저 북쪽은 여러분들 그렇죠? 두 지파한테 뭐라고 공격했다고요? 살찐 염소 잡아먹었으면 닭 죽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모스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한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열지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사는 그 우상 여러분들 끌어들여갖고 말이다. 거기다 절을 하고 나 이세벨이 그렇죠? 우상을 끌고 들어와. 그래서 타락하고 타락하고 타락한 이 지역을 미국에서 최고 타락한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지난번에 쓰나미가 와서 쓸어버린 뉴올리언스 그렇죠? 거기는 술 먹고 타락하고 술 먹고 그래서 언젠가는 망한다는 걸 목사님들도 다 하나같이 얘기했는데 그건 10년 전이죠? 그냥 바닷물이 확 덮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가 변해서 지금 악마의 도시로 변한다고 돼가고 있다. 그런데 많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가 또 그 다음에 뉴욕 악마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어디? 뉴욕이 어디? 맨하탄보다도 할렘가가 있어요. 맨하탄. 여러분 할렘가는 매일 경찰이 막 그냥 총 들고 돌아다녀요. 탕탕 쏘. 음악 막 벽에 타고 올라가고 도둑놈. 그거 막 보여. 경찰이 막 그러고. 눈만 돌리면 된다니까 할렘가에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다. 이 말이야,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우주검은 개같이 나 개같이 취급을 했다. 근데 또 사마리아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선한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선을 그 사람이 또 다 해주고 보비까지 주고 그 선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사마리아가 이런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 깜짝 놀래갖고 감정 놀라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더구나 여러분들 성령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경악은 금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정말 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 있다는 것도 조차 저기 없는 성령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한번 물어보 한번 보자. 사도행전 19장 거기서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에베소에서도 19장 1절로부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시작.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니라 시작.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시작.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으로 뭘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요? 그 거듭난 상태에서 곧바로 사도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은 상태 세례 받은 상태죠. 이미 받았잖아. 그렇지? 거듭 내놨잖아. 그 다음에 곧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들. 놀랄 것 안 놀랄 것 사람들. 깜짝도 놀랬고. 아니 그 자리에서 세례주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하네. 우리도 마찬가지가 믿으세요.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정말 있다는 조차 들은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예수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고 여러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까지 받게 했다. 충격적이야 안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냐? 오순절 교회예요. 장로교는 이런 게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감리교 이런 게 침례교 이런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 말 교리상 방언을
못 오게 해놓았어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세요? 구원은 있지만 성령을 아예 모셔다 드릴 저 그러니까 성령을 차단하신 뭐 우리보다 어떻게 더 잘하셔. 일주일 분이 안 된 분도 안 해. 차단한다잖아 성령아. 진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성령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됐지. 무슨 성령 발랄랄랄라 방언하면 어떻게 해. 그 은사는 다 그 2000년 전에 한 거야. 예수님이나 한 거야. 네가 예수님이야? 해가면서 공격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똑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므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비성서적인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비성서적이에요. 세례 믿고 세례 받는 건 거듭나는 거고 장사 지내는 거 할리야. 성령 받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규제를 볼래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규제를 대국으로 주장을 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그들이 그냥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야.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 왜?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를 구주로 신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다. 따라 예수 믿으면 다 뭐요? 무조건 다 성령 받았다. 아니라 성경은 비성서적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성령, 예수 성령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누구 공로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야. 세례받은 거.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깨달은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뭐가 안 와요? 믿음이 안 온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인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100%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놈들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오해한 거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서 믿음이 누가 오해. 그래서 4절 한번 봐봐요. 4절로.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야 같아요. 같고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거 왜 넘어가 그래. 시작.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그래서 성령이 오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을 오지 않고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걸 오해해갖고 무조건 세례받으면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정말 사람으로 정말 오셨듯이 믿음 자체가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믿음 자체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형성된다 이 말이야. 성경 또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룩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한번 요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들 1장 20절로 21절 한번 봐봐요. 피곤 도우신가 봐.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끝냈으면 좋겠죠. 저기는 아주 이제 물 먹어갖고 물 들어갖고 거듭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꿀송이 같이 달게 들었는데 여기 아주 그저 묵은 닭들은 햇병아리 잘 먹어야 커야 안 커요. 근데 묵은 닭은 먹 어차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먹지도 않아 묵은 닭은. 그렇게 삐삐 말로 그리고 고기도 질겨. 근데 햇병아리는 먹어야 먹어요. 막 먹어야 커, 막 먹어야 커. 응? 막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냈으면 좋겠지만, 시청자가 7시 반까지 시청을 하기 때문에, 못 끝내놔도.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이유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해. 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왔어요?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성령이 도움을 형성되는 게 믿음이라. 이거 다 믿음 자체가 성령의 도움으로 형성된다.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구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았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이 기절을 가지고 주장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비성서적입니다. 곧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입니다. 다 구약. 베드로가 말하는 건 신약을 말하는 거야? 구약을 말하는 거야? 구약을 말하는. 베드로가 다 신약 성경 다 썼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다. 예언. 예언 자체가 다 구약인데 누가 말했다? 성령의 감동. 그러면 누가 믿음을 준 거예요? 그걸 모든 선지자들에게 믿음을 성령이 주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기록시켰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예언 또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 주전 700년 전 쓴 것으로 그것이 역시 성령에 의해서 편집됐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700년 전에.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그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는 친히 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이름과 같이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해가시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시작.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성령이 있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적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은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에게 성령을 내린 것이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이야. 아무도.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저가 하늘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가야 여러분들 어? 시작. 사도와 모이사 저희가 분부여 가라사대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 세례를 받았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성천하고 열흘 만에 몇 날이 못되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열두 제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답이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된다. 그래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나 그 이전 1500년에 전에 모세가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기록된 참아 기록한 것이나 여러분들 모든 등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받기 성령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었다. 성령에 그래서 항상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 받더라. 따로 감동. 저기가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더라. 예수님이 그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 될 때는 다 감동 감동을 다 감동. 한번 그럼 누가복음 1장 2장 25절 한번 봐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충만이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어디 구위에 어디에 계세요? 속으로 받은 적이 없고 위에 계시더라. 시작. 읽어요. 시작. 경건하여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야.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뭘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작.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자, 이 감동이야. 감동.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을 한 사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 이해가지 마.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 평신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 공과를 가르치지만 나이 먹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전사님들, 교사님들, 왜 아멘? 전 구역장님들이 다 이 공과를 가지고 지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자를 찍어내. 그리고 지금은 책 찍을 것도 없어. 컴퓨터에다 넣다가 스마트폰에다 홍건숙한테 딱 댕겨주면 그 놈을 탁탁탁탁 쳐갖고 너도 펴라. 칙칙칙 보내가지고 탁. 야, 이해가지? 그런 날이 오지. 옛날 같지 않다. 하나만 딱 입력시켜놓으면. 그래 안 그래요? 나 내 거 줄이야? 보면 금방 가야 안 가야. 에? 그리고 떠들어. 그리고 눌러 하고 딱 거기서 착착착착 교사하게 돼 있다. 이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안 되면 유튜브 보든지 그렇죠? 이 홈페이지로 보든 모든 것,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21세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죽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기계로 편집도 계속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엔 비디오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옛날에 DVD에서 지금은 뭐요? 어디로? 요새 듣는 건 뭐예요? USB에서 또 뭘로 나와요? 요새는? USB부터 발전한 게 뭐예요? 칩이죠, 칩. 칩까지 왔잖아. 더 이제 칩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거 나와. 거기다 다 들어갖고 그냥 컴퓨터에다 그냥 그렇죠? 핸드폰에 집어넣으면 이 공과가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실제 만약에 그 침만 있으면 말로만 글로만 있으면 누가 썼는지 보니까 얼굴도 가끔 비춰주고. 뭐라고요? 내 얼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지금 제가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게 전 세계로 풀어지면요 무섭게 됩니다. 이렇게 체제적이고 정말 확실적이게 성경을 정확히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1200개 신학대학이 이걸 다 앞으로 트랜스월드가 이걸 다 교육을 시키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1200개 신학대학을 다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을 시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과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 대회를 하고 세계 대회에서 그걸 다 보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리라 하면서 아주 쬐는 작어도 되는요 각오를 한 사람이야. 우리 홍씨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야. 그렇다고 비춰주면 어때. 무슨 이해가 좀 안 분선명이 같은 그런 수준, 그거는 세계 평화를 들고 나온 자들이야. 저는 평화를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들고 나왔어요.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자. 이해가세요? 예수를 변호하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넘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무덤에 계시던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자. 이해가세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쬐게 와서 뭐 자기 지식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버리고 그럼 해보라 이거 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국 갔다 온 이유가 잘 갔다 온 거예요. 미국 가서 뭘 1200개 신학대학을 찾고 들어온 거예요. 어제도 풀럼 교수님이 여러분은 풀럼은 지금 세계에서 랭킹 1위 1위 대학에 1위 대학 신학대학으로서 대표적인 1위 대학의 총장님이 와서 어제 설교하시자 여러분들 저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쫙 오순절에 대해서 쫙 그들은 연구 불펴서 여러분들 플롯이랑 장로교 소속인데도 계속 그걸 가르친다 개혁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 트랜스월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이런 배짱으로 뭔가 좀 어? 왜 안 해? 그 뭐 번디 박사님 못 나서 여기 왔습니까? 여기 5천만 원 받고 오는 분이죠 여러분들 초빙 교수로 저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강단했어요. 깨달은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 1500년 전에도 감동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세라 이 말이에요. 모세.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해 정말 택해서 세웠나니 했듯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불러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뭘 받게 해요? 성령 밖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딱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듭났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성령 밖에서 일꾼으로 택하는 거라 이 말이야. 가서 어떻게 열매 맺기 위해서. 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16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부른다는 얘기? 그분이 우리를. 그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러면 결론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맺어야 돼요 가끔 맺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서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죄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죄산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이 말이야. 죄산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회개를 정말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모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 나 세례, 이 침례를 여러분들 침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읽어요. 시작. 찾아줬습니까? 영감이.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으로 뭘 받아야 돼요? 죄?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근데 만약에 죄사함을 얻지 못했으면 성령 받으면 못 받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해가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숫자를 준다겠는지 봐봐요. 얼마나 많은 숫자를. 그 다음 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니 얼마든지 성령을 받게 한다고 해서 10명만 받게 한다고 해서 저희 이단들 마냥 뭐라고 해요? 14만 4천만 받게 한다고 해서 얼마든지라고 해서 그게 따라요. 얼마든지 이 지구상 70억 인구라도 전체도 얼마든지 예수만 믿고 각각 회개만 하면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게 하겠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신한 것도 하나님의 감동에 있기에 가능했다 이 말이야. 그 감동, 성령의 감동. 그때는 성령을 안 받은 상태니까.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의인 중 하나 마리아가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정말 인정하지 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여러분들 마리아의 혈통이나 혈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갑니다. 마리아 아들이라고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 남자가 없어 지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게 된 분이라 이거예요. 그는 다만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하나 돼요. 어쩌?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면 교회에 10년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0년을 교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어이구 우리 장로님은 아주 또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구먼. 이해가세요? 10년을 들락날락 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면 교회에 10년을 들락날락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도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예수 믿는 것조차 반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난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못 믿게 해서 진짜요? 내가 정우성이라고 내 국민의 통창 짝인데 걔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 회계 집사가 됐거든. 우리 교회 와서 나중에 지가 회계 집사가 됐는데 잠실에서 목회할 때. 걔를 그렇게 교회 가려면 다리 걸어서 못 가게 하고 돈 줘갖고 꼬셔갖고 쫙다 죽이려고 어디 데리고 가서 못 가게 하고 내가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랬지. 근데 걔가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서 딱 나타나니까 얘가 돌아. 얘는요 머리가 얼마나 비생하는지요. 우리나라 최초 제1호입니다. 여러분들 서포터를 만든 사람. 얘가 모든 프로그램, 삼성 대우 모든 프로그램을 청와대까지 걔 프로그램을 다 데려왔어요. 걔가 프로그램하거든. 이 컴퓨터 처음에 시합 나올 때 있죠. 걔가 1호입니다. 1호. 그 용산에서 내가 용산에 있었거든. 대전자상가에 그 프로그램 다 깔아줬어. 컴퓨터입니다. 그 제 걔 부인은 또 뭔지 알아요? 걔 부인은 우리나라 최초 바둑 왕. 세계 바둑 아마추어 세계 대 1위. 일본 대회에서. 중국에서 2위. 그래서 여자로서 프로에 1호로 등단을 했어요. 근데 김신대 이름도 까먹어서 들어가면 나와요. 김. 그 프로.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계 바둑왕이 되면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우리나라 프로 선수 1호로 입단을 했으니까 여자로서. 그러니까 거기다 얘도 머리 좋은데 거기다 둘 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를 보면 교회 관심도 난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로 예수 믿고 거듭나갖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로 예수 인정인 데 살려.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지 않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말 반대고 교회 정말 다니자마자 여러분들 예수의 나의 주님은 주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성령을 참 성경을 많이 읽기 전에도 설교를 많이 듣기도 전에도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했던 겁니다. 나 설교 안 들을 때 설교 두 번 듣고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간 2주 만에 그것도 목사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박림박림 공순이한테 나보다 두 살 더 어린 여자한테 유긴숙이 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유긴숙이 충북 옥천에요. 옥천에요. 그게 유교사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그 육촌이야. 육촌. 유교사 육촌이야. 안 돼요. 연락을. 아 연락을 왔는데 교회 앞에서 콩나물 국밥 장사한대요. 그의 소문은 들었어. 한번 들려보야겠어. 에? 가마가 귀겼다고요? 만남은 아니 내가 결혼 좀 하자고 그랬어. 진짜 내가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니까 싫대. 깡패같이 생겨서. 그래서 누님이 갔어 이제. 아 그래서 결혼 좀 이렇게 우리 동생으로 안 한다고 해. 우리 누님이 그만둬라야. 처녀가 여기 수천 명 있는데 뭐 그 미쳤냐야 그야.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것도 무슨 뭐 이성 관계가 아니라 감사해서 할래야. 이해가세요? 우주금은 결혼하자고 했거든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기도 고쳐줬죠? 3일 안 들리는 거. 그다음에 방언도 말하게 해줬죠? 성령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가. 그것도 기도실에서 12시에, 8시에 받았는데 아침 8시까지 방언했다니까. 엄마 걔는 9시에 가버렸죠. 직장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뒤로 거듭나갖고 그 전날서부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아주 사도발같이 그냥 돼버린 거야. 응?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잖아. 알려야. 그 자리에 방언 막 12시간씩도 하고 막 7시간씩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옆날 설교 듣기도 목사님한테 두 번뿐이 설교 끝까지 30분씩 들었어요. 한 시간뿐이 더 들었어요. 이주 나갔어요. 그런데도 예수의 성령이 오니까 증인이 되더라. 할리야.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순간에. 이게 성령의 힘인가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설교를 많이 듣기도 전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겁게 뜨거워지고 큰 확신이 그때부터 생겨서 담대히 그분의 정말 주 되심을 내 주인 되심을 증거했어요. 그분에 대해 여러분들
죽지는 않는 것이 참말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이 뭐 깊게 아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 깊이 알지 못하죠. 뭐 교회 2주 나간 사람이 뭘 알아 예수를 11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야? 그런 사람인데도 여러분들 성령이 제 믿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조도 그 다음 주부터 11조도 드리고 돈 생기는 거 드리고 감사한금도 드리고 교회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필사를 하고 또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12시간씩 막 기도도 하고 막 전도로 호로 댕기고 막 병도 고치고 이해가시면 그때 성령의 여러분들 감동이 정말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야. 성령 안 받았으면 제가 세상으로 가요 안 가요? 예?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세상으로 가요 안 가요? 당장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야지? 당장에 가서 진토니 한 잔? 무슨 소리 모르네.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진토니도 끊어졌고 술만 봐도 어지러워. 담배 한번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깨져나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깨져나가. 이렇게 거부를 한다 이 말이야.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딱딱딱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주어던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서 지금까지. 나이트클럽 많이 되게 써줘요. 고등학교에서 나이트클럽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다녔나 보다. 그런데 한번 나이트클럽 왜 가요? 술 먹고 춤추러 가지.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단 한 번도 관심도 없고 거기에 아예 그냥 뚝 배설물로 여기 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인 거 믿으셔요. 뚝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술만 봐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알아보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잠언서에 나와서 우린 술만 봐도 어지러워. 비켜 이렇게 절로 가. 저 애국 땡길 때 술집 있어요 없어요? 술 파는 데 있죠? 아니 애국 땡길 때 저 면세점에 좋은 술 파는 데 있잖아. 나는 거기 지나갈 때 이렇게 가 이렇게 안 보려고 어지러우니까. 여러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마시도 취하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 그게 보지도 않게 만.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이 대단해 안 대단해요? 에? 만약에 제가 성령의 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38년 동안 서요 못 서요? 에? 못 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는 말로 오해에서는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은 오랜 교리적 전통에 의한 것으로 여러분들 바꿔야 정말 바꿔야 가야 할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리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놓고 교리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의 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 세례를 주면서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다 그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여러분들 이 침례 이 세례는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그는 회개를 여러분들 정말 자기 면에서 예수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표현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란 증거하는 자, 변호하는 자는 뜻인데 성령을 예수를 변호하는 분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분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받으면 예수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 예수의 변호사가 된다. 저는 성령 받는 날서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그저 예수에 비친 사람이에요. 예수 얘기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예수 얘기 안 한 날이 없어요. 38년을 단 하루도 예수를 변호한 날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 앞에든 안 믿는 사람 앞에든 그 착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앉으나서나 말도 예수 이름으로 일도 예수고요. 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그 오늘도 예수 종일 6시간 동안 예수 아멘. 3시간에요 3시간 그러니까 꼭 어? 5시간 반을 오늘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면서도 권사님 권사님하고 나하고 밥 먹으면서도 어? 그 예수에게 더 왔어요 예수에게. 앉으라 서나 예수에게 잠잘 때만 빼놓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말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겠습니까? 둘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만 성령의 증거가 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증거는 요한의 정말 혼자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증거는 모든 성도와 함께 증거해. 할렐루야. 그 요한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달라야 안 달라요? 따라서 요한의 증거는 자기 혼자 증거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증거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게 더 완벽한 거야?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요한의 증거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단 여러분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증거된 것이지만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들 성령 받은 모든 사람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 정말 증거되는 말이지만 성령의 증거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으로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인 거라 이거야. 얼마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먹었든 어리든 아무 관계가 없어. 할렐루야. 100살 먹었어도 예수를 성령 받았으면 증거하고 한 3살 먹었어도 말만 하면 애들이 예수를 증거해.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이가 먹기도 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그렇죠. 3살만 먹어도 다 하잖아. 3살만 먹어도. 깨달으세요. 아마 우재복 목사님의 애들 3살 먹었을 때 예수님 있으면 회사 안 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되게 결혼했으니까. 예수님 에서 먹고 막 그러라. 예수님 찬양하고 3살 먹었을 때 애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3살 먹어도 한다니까. 깨달은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냐 이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정말 취급받아 죽으셨으나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변화하고 증거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이제 정말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 이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라고 준다 이 말이었다. 성령은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는 거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는 거요. 구원받는 건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걸 지금 다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흥분 안게 생겨서 흥분해. 옛날 구원은 성령의 감동이 정말 의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공적인 일을 하게 된다. 이해가 심하면 그래서 성도들로서 직무를 여러분들 정말 직무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달라. 말, 행동 벌써 다릅니다. 우재복 목사님 만약에 성령 안 받은 목사님이라면 여기 안 와요. 밤에 안 옵니다. 여기 자기 교회에서 쉬지. 예배 중일 드렸는데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부부가 와가지고 저기 성령의 감동을 하나라도 배워서 이렇게 세계적인 종이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대원 교회로 건축해서 봉헌을 하고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야. 누구든지 신라고 어제 부부가 내더라고. 근데 오잖아 이렇게요. 응? 깨달은 사람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해가는 분 마음에. 그래서 요한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달라야 안 달라야. 그럼 우린 요한의 증거를 받을 사람들의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 마음에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해. 따라서 교회 설립의 기초. 요한복음 여러분들 1장 3절 35절 51절에 이 교회의 설립의 기초에 대해서. 왜 아멘?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자 양육에 대해서. 교회는 제자 양육이 없이는요 절대로 세우기 어려워. 우리는 제자 양육을 해갖고 5년 동안 지금 제자를 양육을 해서 170개를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자가 나왔어요. 누디아 같은 제자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뭐 우리 장로님을 내가 어깨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진짜요. 아굴라 같이 유길라 같이 복을 내놓으라면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 하우야 아멘. 진짜요 진짜. 저는 이미 제가 장로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하얏트 호텔 커피숍 만날 때 너 장로를 준다고 할 때 이미 장로님이 합기를 알았어요. 이해가세요? 나를 도울 자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로 배신 안 할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로를 허락한 거예요. 성령님은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세요? 순교라도 할 수 있는 목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장로님은 누가 뭐라고 눈썹하나? 갖다 갖는 분이 장로님. 이 믿음 아주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제자 양육을 받았다 이 말이야. 왜? 5년이라는 세월 장로님 오신 지 5년 됐죠? 5년 동안 제자 양육을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수박 가들끼리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장로에도 그냥 와서 우리 장로가 아니니까 그냥 편목 장로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장로님은 우리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어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는 거야. 야 주일날 대표 기도 내용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장로님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했지 사람 들으라고 단 한 번도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제자의 양육이 됐다. 이해가셔. 사람들하고 기도는 대표 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으라고 여기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셔. 그래서 바로 교회는 답이야. 교회는 제자 양육이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제자 양육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이해가셔. 요한복음 여기 좀 마지막 장까지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이 교회에서 엄청난 제자가 나오리라 믿으세요.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김순정 권사님은 아주 제자 중에 천제자가 되리라 믿어요. 실제 이해가세요? 그래야 우리 권사님이 아래에 가서 교인들을 축복할 때 그저 신방 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한마디 마음으로라도 신방에 가서 기도할 때 팍팍 옆날 정말 나가도 보고 들어가도 보고 밖에는 역사가 전개되리라 믿어요. 바른 제자 양육이 됐을 때.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설립의 기초와 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실래 안 할래요 다음 주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리고 평신도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평신도. 반드시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내요. 목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도자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목회자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로 공부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상을 알아야 돼요. 제자. 뭐야? 상 알아요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뭘 받아요? 상! 주님의 제자가 되면 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상에 대해서 배울 사람 마음에. 그러면 상 아무것도 없다는데 누가 이러겠어? 그렇죠? 근데 분명히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세 번째는
예수의 중매자가 돼야 돼. 중매, 중매쟁이. 예수의 중매, 중매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리라면서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그 세 단계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굳건하게 만드는 이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교회의 기초 근거를 정확히 여러분들 36절서부터 51절까지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공부할 사람 아멘? 다음 주에 개몽박도 할래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이 왜 교회가 뭔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분석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려. 오늘도 우리 찬송가 하나 뭐 그냥 이빨 없으면 임영으로 배가 옛날에 북치도 아주 저런 데는 북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하여튼 그냥 오늘은 뭐 반주기 필요 없이 그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214장 박수치면서 그죠 우리 손이 악기가 됩시다. 시작. 변천한 주님의 일사정과 그룩한 부여의 극렬을 어리다그 찬양을 하시다 주님의 만나발 때까지 예수는 극극해 하시는 주신의 그의 피해를 른보다 더 이게 하셨네 흘리들 깨끗게 한 피를 불극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흘리들 주여 깨끗게 하시는 저전에 그의 피 흐르르르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포여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쏘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주여 예수는 흐르르 주여 깨끗게 하시는 저전에 그의 피 이리는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버리에 벌룩한 수고서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디를 깨끗해 하시나는 저신이 그의 피 흐르는 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변한 주님의 사랑과 폐혈의 강렬에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뒤에 깨끗해 하시는 저선에 그의 피 흐르는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를 불극한 생명의 뿌리세 주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자신의 그의 피 흐르는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여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주여 흐르라 깨끗해 하시는 저전에 그의 피 흐르는 보다 더 이게 하셨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주여 버리에 별류간 즐거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흐르는 깨끗해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흐르는 보다 더 이게 하셨니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세라이메라 신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4명서부터 황홀의 일에게까지 온전한 성의를 성수하며 오늘도 저 인터넷을 통하여 이제 정말 PM12TV를 통하여 또 이제 별매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각 지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자들에게 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이제 예수의 정말 성령에 의한 예수를 증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사무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희들의 이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성령의 큰 감화 감동과 충만함이 있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한데 조금 더 부족함이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희들의 큰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도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변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생명력 이름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자 하는 서울중앙교회 머리 의회와 이제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회와 직장회와 사부회와 자녀회와 이제 정말 각 지교들 머리와 TV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제 PMCBT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모든 머리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인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